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내에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쭈꾸미 토성첩이라는 걸좀 들고 왔는데 쭈꾸미 시즌이 오픈돼서 9월 4일에 첫 출조를 다녀왔습니다. 회변왕의 오성스타호 유명한 선사죠. 대사리 이후에 12물대인데 물색은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물이 좀 빨라지는 게제 상상보다는 12물보다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배는 워낙 먹거리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배질도 좋으세요. 젊은 선장님께서 나름 만족하고 쭈꾸미 입학식을 치르고 왔는데 새벽에 운 좋게 오성스타호 선장님을 뵀어요. 먼저 근데 선장님께서 터성채비를 준비를 하셔라.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했더니 스타낚시 출조점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터성채비가 뭐냐, 애자의 지렁이를 칭칭 감는 그런 채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애자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렁이를 감으려면 가는 철사 같은 게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렁이가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는 소개시켜 드릴까 말까 했는데, 왜냐면 작년에 쭈꾸미 선상낚시 초보자님들을 위한 뭐 채비법, 거기에 액션, 릴의 선택, 장비의 선택, 모든 것을 다 망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었어요. 갔는데 운 좋게 토성채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마른 오징어 가지고 해서 케이블타이를 좀 묶고 그런 채비를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딱히 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었는데 생미끼로 해보니까 조과 차이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막 하다 보니까 준비를 잘 하지 못해서 나중에 애기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쭈꾸미 선상낚시 초보님들께서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게이 바로 애자입니다. 왜냐? 애기로 하면, 그냥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애기를 하면 그러면 쭈꾸미가 올라타고 챔질을 하는 과정에서 훅이 작습니다. 이게 걸리는 게. 애기가 불리하다 이런 거보다는 초보님께서 하시기에는 입질에 무게감을 느끼고 후킹을 하시고 챔질을 하시고 릴링을 하셔서 배 위에 랜딩, 걸어 올리는 그 상황까지가 한 마리를 잡는다, 한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애기는 이 녀석은 훅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후킹되면 거의 대부분 랜딩에 성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애자는 보통 릴링 중에 많이 빠지는데 거의 빠질 확률이 거의 없죠. 바늘이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크기도 훨씬 크고 반경도 넓고, 웬만큼 정속 릴링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잘 탈출하지 못해요. 바늘이 크고 뭐 여러 개이고, 그리고 활성도가 좋을 때 쌍거리 그리고 쓰리거리 뭐 이렇게 해도 초보님들께서 사용하시기엔 애자가 훨씬 좋죠. 이게 보통 한 50g, 무거운 건 55g짜리도 있고 45에서 55g 정도 하는데, 중간 무게로 하면 약 13호 정도, 그 정도 무게가 됩니다. 추가 있고 애기가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이 애기 때문에 좀더 많이 떠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녀석은 쭈꾸미 머리처럼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 생김새 자체가 쭈꾸미처럼 생겼어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와서 덮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청지렁이가, 물고기가 보면 청지렁이는 형광색처럼 이렇게 보인답니다. 우리 눈과는 다르게. 그래서 올라오면서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했는데 이참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렁이를 꽂으려면 일단 철사, 스타낚시에서 판매하시는 거는 35cm 정도 길이를 재봤습니다. 제가 이런 걸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지렁이가 있어야 되겠죠? 방법만 좀 잠깐 알려드릴게요. 지렁이 참신합니다. 이 녀석을 끼우시기 전에 끝부분을 조금 휘시는 거예요. 동그랗게, 뭐 여기에 감기 좋게, 뭐 이런 식으로. 뭐이 정도 휘시면 되겠네요. 하시고, 지렁이를 끼실 때, 입부분이 있죠? 이빨. 무시무시하죠? 어디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저 처음에 원투낚시 원투꾼인데, 지렁이 못 만져서 한참 쩔쩔 맸었어요. 자, 끼우실 때, 이빨 톡톡 건드리면 가끔 물으려고 이빨이 나옵니다. 물려도 아프지도 않아요. 잘 물지도 못하고. 다만, 시각적으로 좀 징그러워서 그렇지. 자, 보시면, 이 이빨에서 바로 밑에, 2, 3mm 밑에 요 부분에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출조점이나 이런 데 출항하시기 전에 준비하셔서 이 지렁이를 꿰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싱싱하면 난리칩니다. 막 뱀이나 뱀장어 마냥, 지가 무슨 뱀장어도 아니고 진짜 엄청 난리칩니다. 이렇게 뚝뚝 가끔 잘못 찔러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다시 집어넣었다가 끝까지 밀어주세요. 어느 정도 하시고 앞으로 밀면서, 와, 이건 한 마리가 굉장히 길다.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낚시꾼은 미끼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제가 갈치낚시 가면서 미끼 써는 법을 굉장히 유심하게 배웠어요. 그런 결과 머리 올리러 갔을 때 72수, 아직도 편집하고 있지만 두번 출조했을 때세 자릿수를 넘게 찍었습니다. 미끼는 공 들여야 돼요. 생미끼도 내가 물고기를 잡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 얘기인데, 흔히들 말씀하시는 뭐 국물?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턱
주둥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지점에서 끝까지. 이건 좀 작은 녀석이라 끝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요 나머지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쭉 밀면 처음보다는 좀 길어졌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마리도 이렇게 길고 이렇게 됐죠. 바늘을 집으시는 거예요. 바늘을 집으시고 그 끝에 구부리는 데를 손으로 살짝 잡고 그대로 돌리는 겁니다. 가는 철사니까 잘 휘어지겠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체액도 나오고 조금 영상에 담긴 조금 지저분한데 이게 바로 터성채비예요. 많은 선장님들께서도 꽃모호 선장한테도 문의를 해봤고 나도 예전에 해봤다. 잘 문다. 근데 배 위에서 하기 힘들다. 그러나 조과는 좋다. 그날 폭우가 많이 쏟아진다.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그래도 출항한 선사들은 그 원산도 앞에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뭐 천수만한 쪽에 포인트라든지 거기 다 집결하시더라고요. 하셔서 수심 낮은 데는 유용했습니다. 근데 20m권 속조류가 좀 흐르는 데는 이 자체 무게가 금방 전에 말씀드렸죠. 13호 정도 된다고. 그러면 13호가 원줄을 제가 0.35를 썼는데 그래 난리더라고요. 바닥을 쉽게 찍지 못하고. 15m권 이하에서는 참 사용하시기 좋은 채비입니다. 어떤 애기든지 잘 타요. 쭈꾸미는. 다만 그날에 그 시간에 맞는 컬러가 있습니다. 그 컬러와 패턴을 이렇게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피딩 타임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느나 느면 나오고 느나 느면 나오고 느나 타임이라고 요즘에 속설로 많이 속칭 많이 하시는데 느나 타임 아닐 때도 따박따박 나온다는 한 마리 뜨면 뜨면 한 마리 그런 느낌을 옆에 이제 경험이 오래되지 않으신 그 조사님들 터성채비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애자의 지렁이를 감은 이 터성채비가 따박따박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후에 출조를 하면 지렁이 한 통을 구매를 해가서 이 녀석이 완전히 입질이 없을 때까지는 해볼 텐데 그냥 영상에 담으면 신뢰라는 게 없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검색을 엄청나게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성수타오 선장님께서는 9월 20일 추석 전후였는데 올해 추석이 좀 빠르니까 9월 20일 전후까지는 초반 시즌에 지렁이를 감는 터성채비가 잘 먹힌다 하셨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끝까지 잘 먹힙니다. 그런데 9월 한 달에 씨알이 좀 작죠. 그 녀석들이 더잘 먹는답니다. 그게 검색을 좀 많이 해본 후에 그 결과예요. 이 채비가 좋습니다. 추천을 해드릴 만한데 물론 저도 효과를 봤고 흔들리는 배 위에서 초보님들이신데 손에 좀 설리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원투락시를 좀 접목을 해보면 지렁이는 염장도 주로 자주 했거든요. 근데 밤에도 잘 물어요. 그 염장한 거면 핏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체액들이 많이 삼투압 때문에 많이 빠지기 시작해서 거의 체액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잘 붑니다. 효과는 똑같았고 물론 지느러미 있는 생선과 두 종류는 다르겠지만 사실 삐하고 채비 회수하고 이동하는 그 중간 시간에 세 마리를 한 번에 끼우기가 참 힘들었어요. 짧게 이동할 때는 한 마리나 두 마리 간신히 멀리 이동한다 10분 20분 뭐 그렇게 한다 할 때는 뭐 한 두 줄 세 마리씩 갖고 두 줄 이렇게 해놨는데 아쉽게도 중간에 햇볕에 말라가지고 두 줄을 해놨는데 그냥 버렸어요. 쓰질 못하고 이게 감다 보니까 부러지더라고. 너무 말라가지고 염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염장은 원투락시 하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녀석들을 이 톱밥이 있죠? 지렁이만 톱밥을 툭툭툭 털면서 어지간히 좀 제거를 해주세요. 채비 하시기 전에 염장부터 이렇게 해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염장을 시작하면 5분 후에 핏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10분부터는 질겨집니다.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때부터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런 펄프나 톱밥 이런 거 어느 정도 제거하시고 넣으시기 전에 한번 툭툭툭 이거 어려운 그런 작업 아니죠? 이렇게 하시고 소금을 준비해 가셔야죠. 소금. 자, 슬슬슬. 자, 슬슬슬. 그 마트에 가시면 2,000원, 3,000원이면 굵은 소금 판매하실 거예요. 하시고 흔들어 주시고. 자, 그럼 맨 밑에 있는 녀석은 섞이지 않겠죠? 그럼 뒤집어서 또 흔들어 주시고. 이거 흔들어 주시고. 자, 끝. 방치하시고 약 10분에서 15분 로드 꽂으시고 릴 결착하고 원줄 가이드에 통과하시고 채비 묶으시고 이게 대략 손에 좀 설익으신 초보님들께서는 10분이 좀 넘어가죠. 그 후에 배에 승선하셔서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 핏물이 5분 10분 있다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분쯤부터는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질겨지기 시작해요.
5분 10분 후에 영상 촬영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 정도가 지났는데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밑바닥에 보시면 자 축축하죠? 빗물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체액이 빠지면 뭐 집어 효과나 이런 게 없지 않으려나 걱정하지 마세요. 녀석을 감아서 뭐한 번, 두번 이렇게 쓰지 않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쓰게 되는데 1시간 정도 흐른 후에도 입질은 계속 옵니다. 쭈꾸미 볼 애자를 보고서 이렇게 덮치는 건지 이 녀석 지렁이 때문에 그런 건지 제 조과는 주위 분들보다 좋았습니다. 염장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이게 싱싱하면 막 요동친다고. 그래서 움직이는 배 위에서 일일이 다 꽂아놓으시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좀 질기기도 하고 이 녀석을 하면 쭈꾸미를 걸고 그 망에 넣을 때, 아이스박스에 넣을 때 떼면서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평균 시간 한 1시간 정도니까 다 거의 다한 줄이 채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벗겨내고 다른 걸또 끼운 걸 하고 했는데 염장을 하면 아무래도 질기니까 그것보단 훨씬 오래 사용하실 겁니다. 아, 참. 끝부분 조금 휘시고 생미끼 하실 때 살아있는 거 염장하기 전에 살아있는 거할때입 주둥이 밑에 한 2, 3mm 밑에 여기 자, 끼워지는 것부터 좀 질겨 있죠? 자, 이걸 끝까지 당겨서. 자, 이렇게 두 마리가 됐습니다. 이걸 미리 해 놓으신다면 살짝 동그랗게 좀 작게 하셔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세요. 넣어놓으시고 뚜껑 덮으셔서 아이스박스라든지 태클박스 안에 햇볕이 안 닿게 햇볕이 닿으면 말라요. 마르면 효과가 없는 건 둘째치고 좀 푸석푸석 부서집니다. 좀 축축한 건조되지 않은 상태로 두시고 하시고 그냥 현장에서 배 위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때마다 아 그리고 소금은 조금 털어주세요. 왜냐면 이게 소금이 많이 묻어 있으면 감을 때 공간이 생기고 물에 들어가면 소금이 녹으니까 헐렁해지죠. 그러니까 소금을 털어서 감아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 녀석이 30분 1시간 썼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쓸 겁니다. 왜냐? 질겨지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냥 작은 팁이라고 생각해서 중수, 고수님들은 생미끼 채비 안 쓰세요. 그분들은 패턴도 찾고 한 가지 색으로라도 끝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왜냐? 감이 좋으시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고로 웬만큼 해보셨던 유경험자님이시라든가 잘하신 분들이시라든가 가볍게 넘어가 주시고 초보이신 분들 아니면 올해 처녀 출조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위한 그 영상이니까 애자를 사용해서 초보이신 분들께서 릴링 하시는 중간에 떨어질 확률이 적고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다가 여러 마리가 달려붙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고 이게 애자가 아무래도 가볍고 집어할 수 있는 확률도 높으니까 좀 조과가 좀 좋으시라고 제가 겪어보니까 확실히 애기보단 낫습니다. 뭐 저의 생각이고 저의 경험이니까 이게 정답이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조과는 올리실 수 있는 검색을 해보니까요 인천권, 충남권, 군산권에서 좀 맞먹는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신데 저는 군산에 가더라도 사용해볼 겁니다. 아침에도 해보고 뭐안 나올 때 질이 아예 없거나 뭐 이렇게 사라졌을 때는 꼭 한번 해볼 겁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해볼 수도 있고 경험이 별로 없으신 초보이신 분들, 처녀 출조이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좀 담아봤습니다.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